전 열을 재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쟀는데 어제 37도였거든요. 열은 정상입니다. 36.8도. 정상. 아, 이걸 할 줄이야. 안녕하세요. 너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병원 가. 병원 가서 막 오래. 에이, 충!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음성인데, 나는? 영상 시작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아침에 상룡한테 카톡 하나를 받고요. 급하게 집에 있는 자가키트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음성이고요. 아니 사실 며칠 전에 상룡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일찍 나셨다고 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키트를 했었는데요. 회사 권유로. 근데 이제 그때는 음성이 나왔고 그때 고민하다가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날 아침에 상룡이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회사를 갔고 가서 이제 가자마자 키트를 했나봐요. 근데 거기서 연한 두 줄이 뜬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라 라고 해서 병원에 간 상태입니다. 저는 음성인 거를 확인했으니 밥을 먹어야겠죠? 아, 뜨거. 와, 여기 사니까 진짜 뜨겁네. 피 마시려고 했는데 거의 넘칠 뻔? 아니 이거 뭔가 예전에 봤었던 장면 같은데. 아, 집 너무 추워가지고 후리스 입었고요. 남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에서 격리한다 해서 밥 차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목이 잠겼어요, 저. 마스크 왜 안 쓰세요, 근데? 근데 목소리 이상해요, 저? 네, 이상해요. 진짜요? 마스크 왜 안 쓰시냐고요. 마스크도 여기 앞에 갖다 주세요. 마스크 뭔데? 마스크 말고. 마스크. 격리하는데 마스크 써야 돼? 써야지. 여기 사이로 구멍으로 나오잖아. 이거 써, 일단. 와우. 빨리 문 닫아, 빨리 들어. 뭡니까? 진수성찬인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골골대 임마. 내가 먼저 재는 중이야. 아, 누리가 말하니까 역동 먹고 싶다. 나는 열 안 나는데. 36.8.
이거 내가 알콜 수압이랑 같이 넣어줄 테니까 상여 쓰고 이거 알콜 솜으로 닦아. 알았지? 응. 머니 게임 아니야?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응. 와우. 37.3. Oh my god. 마우이. 우리 내일 일어나서 둘이 증상 좀 봐보자. 네. 아 이거 뭔가 저번 그 코로나 그거랑 똑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또 이럴 수가 있지? 아 근데 뭔가 지금 불안해. 안 좋아 상태가. 내일 일어나서 봅시다. 마우이. 저 오늘 쇼파에서 자요 여러분. 학년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게요. 굿밤. 여기서 잡니다. 바이바이. 근데 그 와중에 조조에게 세입이 또 나고 있어. 진짜 신기해. 특히 코로나 이거 아픈 것 같을 때마다 이렇게 세입이 나요. 세입이 나고 있단 말이죠. 아 저도 만약에 확진이 나서 가면은 얘네 물도 못 줄 텐데. 뭐... 조조 목말랐지. 엄청 많이 컸네. 조조 빨리 물 줘야겠다. 먹으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누나. 여러분 저는 촬영 갔다 왔고요. 저녁은 엽떡 먹으려고요. 소맥 갑니다. 어때? 왜 이래? 장면이 안 펴져 상영. 뭐라고? 천천히 먹어라. 뭐야 이거? 아니 장면 뭐냐고. 그러니까 당면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왜 이렇게 보낸 거지? 그러니까 맛은 있네. 안 맵지 오늘은? 뭐? 진짜로 잘 먹으니까. 나 연기 잘하네. 아니 떡볶이 좋아해. 근데 떡볶이 내 소울푸드야. 아 근데 나 학교 다닐 때 떡볶이 많이 먹었잖아. 떡볶이 좋아한다고 떡볶이 많이 먹었잖아. 나 학교 다닐 때 떡볶이 많이 먹었는지 나 잘 모르는데? 대학교 때? 푸하 같잖아 푸하. 근데 이거 당면 별로야. 나는 당면 반 정도 먹었는데. 난 당면 다 남김. 당면 한 먹다가 에이, 이건 아니야. 반 정도 먹었는데 이런 맛없는 맛으로 배를 채우는 게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냥 남겼어. 그만 먹기로 결심했어. 그래 좋은 선택이야. 소리 이런 거 처음 보지? 응. 그냥 넣어주면 돼? 어, 이거 그냥 먹으라며. 밥 먹고 넣어줄게. 팔자주름이 심하지?
지금은 괜찮아. 그럼 언젠 안 괜찮아? 언젠지 모르겠는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안 괜찮은 적이 있었나 보지? 아니 그 뭐 나이 들면 빠져주는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뭐 들렸어? 오! 이게 어떻게 들리지? 완전 크게 들렸어. Sorry. 네, 저도 사랑해요. 소파에서 잔 지 이틀 차. 침대에서 자고 싶다. 바이바이. 17일이 세이펄이 났어. 제가 원래 있던 거고. 얘랑, 얘랑 이 두 개가 새로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여기도 새 꽃이 피고 있고. 조조도 새로 나오고 있고. 내일은 아침에 같이 후속 항원 받으러 가려고요. 저는 증상이 나빠지진 않는데 목이 살짝 부은 것 같은 느낌이 안 없어져가지고 제발 음성이길. 제발 내일은 성경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이바이. 28일도 28일 다음 오신 걸 알고 있을게요. 너 와인 네 감사합니다. 네. 몰라. 목요일에 쇼핑했을 때는 살짝 두술 나왔었거든요. 그랬어요? 목요일에요? 네. 그러면은 벌써 3일 전에 그냥 하루 봤는데 아, 목요일에 봤는데 네. 병원에서 음성 뜨고 네. 그다음에 어제도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 안 좋아가지고 네. 다시 병원 가서 봤는데 또 음성 떠가지고 네. 댁에서 또 다시 해보셨을 때는 또 양성이셨고요. 아니, 아니. 댁에서는 안 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사장님이 약하게 네. 양성 반응 나오시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유 누리님은 괜찮으시고요. 그냥 약하게 그냥 그렇게 앓고 지나가시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대신에 격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갔다 왔는데요. 온 집안에 문 다 열었고 남편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음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먹던 엽떡 데웠어요. 이제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지? 그렇긴 했는데 맛있어요. 냄새. 나 근데 여기 많이 봤어. 대박. 많이 먹고 얼른 나으렴. 올리브오일 안 뿌려도 돼? 주세요. 야! 잘 가. 사랑해. 아니! 대박이다. 와. 야, 나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왜? 같이 먹어야지, 짜식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근데 토핑 뭐야? 근데 보인다. 도미노 포테이토를 넘을 건 없다 생각해. 그 무엇을 먹어도. 그리는 이해? 지금은 어디서 걸린지 정확히 아니까 그렇지 뭐. 해볼라요. 격리 시작입니다. 저도 방에서 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방금 편집을 끝냈고요. 이거 진짜 옛날에 받았던 책인데 이거 읽으면서 영상 추출되는 거 기다리려고요.
오늘 저녁에 딱 맞춰서 올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올리는 게 낫겠죠? 내일도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것 같아요. 저 편집 다 했어요. 업로드도 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잡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못 가져가잖아. 그럼 어떻게 가져가? 여기다 줄게. 안녕.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상경방인데 너무 답답해서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엄마. 왜? 바늘 나갔다 부터. 알았어. 맛있게 드세요. 에비게또. 야. 좀 더 끓여야겠는데? 생겨가지고 긴급 바닥에 욕 깔고 거의 약간 자취하는 느낌 딱 좋아요. 으 떨어져. 얘 옹졸해 보이네 사람이. 야야야 오 그루트 아줌마. 야 그루트 주세요. 아 팩하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말고 좀 집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좋겠다. 침대 좋아 보인다. 어? 똥 만들고 점심 먹고. 저녁에 그러면 삼겹살에 된장찌개? 응. 배고파서 일어나서 무조건 밥 먹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나 몇 시 일어난 건데.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맨날 밤마다 진짜 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 무조건 밥 먹어야지 이러는데 맨날 아침 되면 하, 뭔 밥이야 그냥 잠이나 자 이런다. 3일차 화정 라면 주먹밥 잘 먹겠습니다. 빌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싸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드세요. 이거 할라보 아니야? 맞아. 이거 몰라. 할라보인지 뭔지 몰라. 안녕. 아, 찍고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35 좀 빌리러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바이바이. 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위에다가 약간 쌀쌀해서 이거 밑에 레깅스 입고 있었는데 코스 바지 입고 이렇게 하고 갔다 올게요. 춥진 않겠지? 갔다 오겠습니다. 확정 들어보세요. 잘 왔습니다. 깊게 들어가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최대한 힘 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좀 부은 것 같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이고 지금 남편이 토요일부터 격리 시작했으니까 토일, 월, 화, 4일째 격리 중이고요. 저는 뭐 별다른 증상 없어서 그냥 뭐 촬영만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저는 뭐 따로 격리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웬만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또 잠복기일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나가려고 굳이 뭐 일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편한테 문자 온 거 보니까 한 3, 4일 차에 PCR 권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컨디션이 뭐 안 좋거나 목이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머리가 제가 일자로 잘랐었는데 많이 길었어요. 남편이 확실히 앞머리가 너무 무겁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고 하긴 해가지고 앞머리 좀 다시 길러보려고 합니다. 맨날 이것만 입는 것 같네? 이게 밖에서는 이 옷을 잘 안 입고 안에서 약간 썰렁해가지고 지금 입고 지내고 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때도 좀 추워가지고 털 후릴 수도 있고 옷 얇은 이불을 다 꺼냈어요. 아 진짜 오늘 목요일이 되는 새벽이고 아 진짜 드디어 이제 오늘 밤 자면 한밤 더 자면은 드디어 성인 것 같이 잘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같이 살면 좀 뭐야? 아, 야, 이렇게 하면 못 들고 가잖아. 꽉 달라면 까도. 아, 너무 가득잖아, 이거는. 콤부차. 오, 신기해. 이때는 보통 잠복이요? 일 다 하고 잡니다. 오늘 진짜 오늘 마지막. 여기서 자는 마지막. 내일부터 침대에서 잔다.
빨리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 안녕 여러분. 5시 4분인데 5시 반에 내일 예약이거든요.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급하게 새우볶음밥 볶았습니다. 오늘 촬영한 거 바로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파일 정리만 되는 대로 싹 하고 옮기고 셀렉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뭐죠? 강아지도 아니고 뭐야. 마지막이에요. 잘 먹게요. 강아지도 아니고 뭐냐고. 잘 먹게요. 네? 잘 먹게요. 아니 너무 쾅 닫는 거 아니야? 저기요. 나 안 껐는데? 여러분 50분 뒤면 드디어 상영이 격리가 끝납니다. 금요일인데 저 미리 마감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한 5장 정도 남았어요. 12시 땡 하자마자 상영이 바깥바람 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산책하러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따 봐요. 3, 2, 1 마스크 벗으셨네요? 정리 해준대요? 네? 정리 해준대. 정리 해준대 다시 마스크 쓰시네요? 이거 블루투스 가져. 왜? 네? 진짜 쫄보. 우나님의 자자산마입니다. 일본 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일본 이름 같아? 말도 우나님의